반데리크티스는 3억 8천만 년 전 대봉기의 라트비아에 살았던 몸길이 90에서 130cm 정도의 어류다. 독일계 발틴 고생물학자인 크리스티안 하인리히 판데르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다. 네발 동물과 비슷하게 생긴 큰 머리를 가지고 있다. 판데리크티스는 라트비아 지역의 플라스니안 퇴적층에서 두 종이 발견되었다. 판데리크티스 스톨보브아이는 주둥이 화석 조각과 불완전한 아래턱만이 알려져 있다. 판데리크티스 롬보레피스는 좀 더 완전한 표본 여러 개로 이루어져 있다. 아마도 가장 초기의 네발 동물과 자매 그룹이었을 가능성이 높지만 판데리크티스는 유스테노테론과 같은 육기어류와 초기 네발 동물 사이의 전이 과정을 보여주는 몇몇 특징들을 갖추고 있다. 판데리크티스 복원. 최근 기존의 판데리크티스 화석을 CT 스캐너를 이용하여 다시 조사하자 지느러미의 골격 구조 끝 부분에서 뚜렷하게 분화된 방사상의 뼈들이 발견되었다. 손가락과 비슷한 이 뼈들에는 관절이 없고 매우 짧지만 어류의 지느러미와 네발 동물 사이의 중간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2010년에 네이처에 게재된 논문에서 3억 9,700만 년의 연대가 확정된 폴란드의 해성 조간대 퇴적물에서 잘 보존된 네발 동물의 이동 흔적이 발견되었다. 따라서 판데리크티스는 살아남은 잔존 생물로 어류 같은 생물에서 네발 동물로 진화하는 중간 형태의 특징을 보여주지만 연대는 그런 전이 과정과 들어맞지 않는 경우를 보여준다. 이 이동 흔적으로 인해 어류 네발 동물 사이의 전이가 일어난 시기, 생태 및 환경적 배경뿐 아니라 몸 화석 기록이 얼마나 완전한지도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다. 후기 대봉기 척추동물의 종분화. 수중생활을 하는 육기어류의 후손은 유스테노테론 같은 는 다음과 같은 일련의 적응을 보여주었다. 어놀더리드 리스트 별표 판데리크티스. 얕은 진흙탕의 적응. 별표 틱타할릭 땅 위에서 움직일 수 있는 다리처럼 생긴 지느러미. 별표 잡초가 많은 늪지에 살던 초기 네발 동물. 어놀더리드 리스트 별표 별표 아칸토스테가 8개의 발가락이 달린 다리. 별표 별표 이크티오스테가 다리. 육기어류의 후손에는 실로켄스와 같이 바다에 사는 육기어류도 포함된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